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? 명절 끝나고 나면은 항상 남는 게 뭔지 아세요? 명절하면 또 음식들이 많이 남잖아요. 이제 할머니들이 막 바리바리 싸주신 음식들도 있고, 아니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큰 집이라서 음식이 좀 많이 남는데, 잡채, 전, 뭐 송편 다양하게 많이 많이 남는데, 오늘은 1탄으로 추석 음식 활용하기 위해서 명절에 많이 남는 잡채, 다들 많이 남죠? 잡채를 가지고 이제 중국식 잡채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조금 들어가는 재료와 만들어 볼까요? 남은 잡채, 식용유, 고춧가루, 굴소스, 물.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요. 센 불로 가열해주세요. 고춧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 볶으면서 저는 조금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고추기름을 만들어요. 채에다가 한번 걸러주면 먼저 잡채 같은 경우에는 차가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냉동실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잡채랑 물 끓여줄게요. 잡채를 그냥 사용하면은 너무 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에 넣고 끓이면서 짠기도 살짝 빼주고 이제 뭐 기름기도 약간 빼줘가지고 좀 더 담백하게 먹어봅시다. 물이 끓기 시작한 지 1분 정도 지났으면은 불을 꺼주시고요. 물을 따라내 버려주세요. 다음 고추기름을 넣고 한번 볶아주세요. 이따가 굴소스도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물. 물기가 거의 다 졸아들었으면은 불을 끄고 살짝 촉촉하게 물기가 살짝 남아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접시에 밥을 이쪽에 놓고 잡채도 올리고 저는 3분 짜장을 데펴왔습니다. 이렇게 한쪽에다가 짜장까지 놓으면 완벽한 중국식 잡채 완성입니다. 먹어볼까요? 냄새는 일단 합격입니다. 제가 잡채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가지고 이거를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원래 잡채밥이 무슨 맛인지 알아야 되니까 어제 중국집 가서 7,000원 주고 잡채밥을 한 그릇 사 먹었습니다. 근데 맛이 비슷해요 여러분! 대박이에요. 이 명절에 남은 이 잡채로 이렇게 재활용이 된다니 너무 놀랍습니다. 명절에 많이 남은 음식 곤란하기도 하고 냉동실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나서 안 먹으면 버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재탄생하니까 진짜 맛있는 한 가지 또 음식이 탄생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잡채밥은 좋아하시면 진짜 강추고요. 안 드셔보신 분들도 꼭 한번 지어보세요. 제가 물에 한번 끓여가지고 그 물을 버렸잖아요. 그 물이 이제 짠기가 다 거기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짠맛도 덜하고 기름도 덜하고 고추기름 때문에 이제 매콤한 맛까지 나가지고 느끼함을 좀 잡아주면서 매콤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재탄생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이 음식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예요.
한 번씩 꼭 해내셔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명절 때 많이 남는 음식 1탄으로 잡채를 가지고 재탄생 시켜봤는데요. 진짜 이렇게 재탄생 시키면은 할머니한테 좀 음식 좀 많이 챙겨달라고 해야겠어요. 이제 2탄으로 또 내일 영상 올라가니까 기대해주세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